잔족입니다. 17cm, 16cm, 17cm, 17cm 평균적으로 보시고 좀 잘 다시면 16cm, 15cm. 요거는 얇고 길어요. 15cm, 16cm, 17cm 왔다갔다는 잔족이 튀김으로 조림으로 막 쓰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큰 놈도 하나씩 있고 잔족이에요. 자, 칠석입니다. 칠석조기 오늘 두 가지예요. 중짜리 있고 이런 배짜리입니다. 칠석에서도 또 오늘 전체에서 제일 좋고 이 배에서도 끝에 거. 자, 속씨알부터 보여드릴게요. 속씨알 옆에 거 같은 배에서 엎은 겁니다. 18cm 나오네요. 평균적으로 한 1cm 정도 더 큽니다. 0.5에서 1cm 더 커요. 17에서 19cm 되는 것들 섞여져 있고요. 18cm 평균적으로 한 18에서 19 보시고 이제 겉씨알, 겉씨알이 중요하잖아요. 자, 25cm 나옵니다. 센터에 있는 가장 친구, 큰 친구 25cm, 24cm, 23에서 25cm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이 친구는 25cm, 26, 7cm 나오는 친구도 있네요. 이 친구는 자, 이놈 좀 작아 보이는 게 23, 4cm. 자, 한 40여 마리 크고 속은 잘고 칠석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중간짜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놈들, 이런 놈도 한 20cm, 21, 2cm 될 것 같아요. 22cm 나오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이게 자리가 지자리로 가야 돼요. 그 옆에 좀 작아 보이는 친구 19에서 20cm, 20cm 조금 넘어가네요. 자, 20cm 이상 되는 친구들이 약 40여 마리, 가운데는 23cm 이상 5마리 칠석 대사이즈입니다. 자, 칠석 쪽입니다. 칠석 쪽이 겉씨알 21cm, 20cm. 가운데 있는 것들은 22cm, 3cm 나오고요. 가운데 5마리. 자, 중간짜리들. 자, 이런 놈도 20cm 나오네요. 약 40여 마리는 19에서 20cm 왔다 갔다 하고. 자, 속씨알, 엎은 거. 큰 씨알을 지금 위에 놔둔 거예요. 엎어서. 자, 속씨알은 17에서 18cm. 17에서 18cm 되는 이 친구도 17에서 18cm 되는 크기 막 섞여져 있는 칠석 쪽입니다. 파갈치, 뱉어진 파갈치 상처나 있고 손가락 3개씩, 손가락 3개씩 나가는 중대 파갈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씨알, 위씨알도 보여드릴게요. 위에 씨알도 손가락 3개씩 되고 중대 파갈치 뱉어지고 파갈치입니다. 자, 중대갈치입니다. 중대갈치. 자, 겉씨알은 통통한 삼지, 속씨알은 삼지 3개 조금 넘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삼지 통통한 삼지 나오고. 자, 속씨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놈은 자, 옆에 엎은 거 속씨알 손가락 3개 나오는 삼지 손가락 3개씩 나와요. 나오는 갈치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시즌에. 자, 완전 새끼들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 손가락 3개 나오는 삼지 갈치 중대 갈치입니다. 자, 사시미 상처난 파병어예요. 상처난 친구들입니다. 상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데. 머리 깨진 것도 있고요. 몸뚱아리 찢어진 것도 있고. 자, 횟감이 되는 게 많네요. 선도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물대상으로. 꿈을 작업하면서 상처난 친구들. 상처난 친구들. 상처가 심한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이런 고기들한테 물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처 있고, 흠 있는 친구들. 상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30미파. 30미파. 아가미 터진 것도 있고, 기스난 거, 상처난 거, 여기 이빨 자국 있는 것들. 가격이 확 저렴하죠. 저렴한 가성비 좋은 파병어예요.
호랑지 뜯긴 것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도 호랑지가 뜯겼네요. 이 친구는 조림용으로 써야 될 것 같고 거의 다 획감됩니다. 30마리 중에 한 25마리 이상은 다 획감되고 한두 마리가 획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30미 파병합니다. 20미 병합니다. 20미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20미 엎어서 담고 있어요. 자, 20미 가장 무난한 사이즈네요. 이런 놈들은 크고 이런 놈은 조금 더 작았고. 자, 20미 뒤로 갈수록 큰 사이즈들 엎어가지고 지금 새로 담고 있습니다. 20미 자, 40미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40미 끝에 것들 사이즈 괜찮네요. 무난합니다. 선도는 좋습니다.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경매하면서 빼놓은 거예요. 한 마리는. 자, 이런 시야를 좀 더 좋고. 자, 이놈은 조금 더 작고. 40미 새꼬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40미 병어예요.